출제하면 공부 안 하실까 봐 아마 중개사 교수님께서 어려운 것만 골라내셨을 겁니다. 초장기에 80, 90 나오면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 시험 보시면 잘 나오실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내용 함께 계속 풀어나갑니다. 우선 1번은 내용에 관한 사안입니다. 잠깐 확인하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 사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거든요. 1번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배형 세건 나는 기억한다. 배형 세건. 배치, 형태, 색채 그리고 건축선. 건축선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배형 세건이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건폐율 용적률, 3번 높이, 4번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인데 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물의 건축과 제한의 제한, 용도 제한의 제한을 조합해서 건축 제한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기반설의 배치 규모.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필수 사항에 해당되고 1번이 임의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2번 계산 문제 찍히십니다. 그리고 3번 그냥 보시는데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한옥 마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 그래서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도시 지역의 완화는 100, 120, 150, 200. 비도시역의 경우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4번에 관한 내용은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적기십니다. 그리고 5번 안 합니다. 5번 계산 문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계산 잘한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거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 같은 유형은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6번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 2번을 묶어놓습니다. 235페이지에 6번 문제 보십니다. 관광특구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관광특구는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정택 10년 지공 30만 나오면 지정? 하여야 한다. 그 차이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역 외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의 형태, 색채. 형태, 색채 추천 없습니다. 이만 보면 배, 형, 색, 건입니다.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수사항은 우리 1번 문제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기반설에 대한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그 총 5가지가 필수사항이고 배형 3건은 임의사항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100% 완화시키는 것이지 80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5번 주민은 시장 군수에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추천 오시면 기지산대란 말 기억나시죠? 7번 나중에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7번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8번 함께 오십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추천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완화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를 12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지금
비도시적이거든요. 비도시적, 도시적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 규정 두고 높이 제한은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역에는 주차장 100,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만 완화 가능하지 주차장이나 높이 제한은 비도시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4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5번 꼭 반응하셔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 외 지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등을 완화 적용할 때 아파트 및 연립택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파트 연립택 가로 해놓습니다. 아파트와 연립택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게 원래 관농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거든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계획 수립하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도시적 중에 아파트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었을 때 그때만 아파트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 지문 꼭 보시는데 비도시 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계획관리 지역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면 아파트 한번 만들어 볼 목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을 투자자 유치해서라도 꼭 한번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한 1000세대 아파트 만들게 되면 차가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내십니다. 예, 이제 개발행 허가 함께 반응하십니다. 우선 개발행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한 장짜리 먼저 봐주십니다. 그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행 허가 찾으셨죠? 우선 개발행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 등이 개발행 허가 대상인데 개발행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꼭 정리해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번 결정되었는데 또 특광시군에게 허가받는 것은 이중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과잉 규제로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한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또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의 건물을 일주일 만에 만든 적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 주변에 건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심의 기간이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인허가 처리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병원 만들어진 거 보면 대충 빨리 만들었죠. 걔는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개발하고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이 올해 시사성 있는 문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데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관농의 농림업용비료 설치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가로속에 육상 의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우리 양식장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땅에 웅덩이를 파내야만 양식장 만들 수 있는데 이곳이 향후 학교 부지나 도로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이거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도움된다 방해된다. 방해되기 때문에 육상의류 양식장은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육상의류 양식장 만드는 때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아, 그럼 한해 농사 다 끝나고 나면 농지의 지력이 약해지게 되면 다른 곳에서 흙을 싸다 쌓아놓는 경우 있거든요. 얘가 성토입니다. 그리고 이 흙을 농지에 뿌려주는 작을 하게 되는데 얘가 정지가 될 겁니다. 그러한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농사와 관계된 사항으로 중요한 것이다, 중요 안 하다, 중요 안 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특광 지군의 허가 대상이고요. 이 지목 변경 앞에 전, 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 말 나오면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고 앞에 지목 변경이라는 말 붙게 되면 허가 대상이고 그 앞에 전답이라는 말 붙게 되면 허가 없이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 6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갔습니다. 자주 주제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해나갔습니다. 최소한 1, 2, 3, 4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하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 신청 시에 기환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속에 개발도 관리 구역은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개발도 관리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요건으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번 면적 요건, 규모 크다 작다, 미만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작은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주시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하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 없을 것, 저 2, 3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위락사를 만들고자 한다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면 위락사에 대한 개발에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용도지역 결정 자체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그에 부합한 때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부지라 표현하는데 그 부지에는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주택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 없을 때만 허가받을 수 있고 지장 준다고 하면 허가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환경 확인되십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환경이 중요합니까? 기환경이. 그래서 예전에 나홀로 아파트라 해서 제대로 교통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학교 없는 곳에 아파트가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집을 단순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기 편리한 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환경에 관한 내용을 고려 요건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한 요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에 적합할 것,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때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미만이란 말만 지금 기억합니다. 어차피 우리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투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개발의 허가 대상은 규모 작은 것이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라는 게 가능한데 이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기환경에 대해서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이라고 우리는 적어줘야 되죠.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 20%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입니다. 여기 이행보증금은 민, 간만 부담합니다. 공공은 낸다 안 낸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은 보증 필요 없고 돈 낼 필요 없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게 공공입니다. 만약 공공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지문 넣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공익 사업하는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돈 낼 필요 없습니다. 지급 보증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받고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 검사 받아야 되는데 준공 검사 대상은 네 가지만. 분할, 적치는 준공 검사 대상 2단이다. 우리 지적법에서 토지 분할, 선하나 그으면 되시죠. 그리고 적치는 주차장에 차 주차시키면 그게 물건 쌓아놓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데에는 준공사 대상 아니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가 용도 찾으셨죠? 주상공. 주상공은 개발 용도로서 법에서는 시가 용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보 용도 찾으셨죠?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래서 앞으로 자개 생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유보 용도입니다. 자로 시작하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개로 시작하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그러면 이 계획관리 지역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 녹지이겠습니까? 생산 관리겠습니까? 생산 관리. 그래서 자개 생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유보 용도라 한다. 가로속을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 자계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 줄쳐 놓습니다. 반면에 보전 용도는 가로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자계생을 포함한 녹간 농자는 비개발 용도로서 기본적으로 기반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지와 시가지 사이에 교통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이 교통시설은 녹간 농자를 거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교통시설이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지나가게 되었을 때 얘가 왕복 4차선이나 왕복 6차선이라고 하면 충분한 기반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계생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예 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얼마? 40에 용적률 얼마? 100입니다. 그런데 이 자계생의 경우 주상공의 경우는 한 사람 소유한 땅이 50평에서 100평 넘기가 힘들거든요. 이번에 삼성 부회장님께서는 집을 파셨는데 판매 가격이 240억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상공에는 일반인들은 50평, 100평 가지게 되는데 여기 자계생은 한 필지가 5,000평, 1만평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연기군이라 불릴 때 아마 연기군에 한 분이 몇만 평 가진 분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만약 계획관리적 아니 생산관리적이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인데 이곳이 만약 만 평이라고 하면 건폐율 80 적용하면 그냥 만 평이라고 하면 만 평이라고 하면 이거 8,000평짜리 건물 만들어지거든요. 저 8,000평짜리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 참 많을 거고 전기, 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 자계생의 경우는 기반설이 갖춰졌는지 여부에 따라 개발행 허가 기준을 어떤 때는 완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계생을 제외한 나머지 녹간 농자의 경우는 기반설 아예 없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때는 강화만 조금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신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같은 경우라면 아마 원주민은 만 평, 이만 평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서울 가야 성공한다 해서 농지를 공부 제일 안 하시던 분에게 다 넘기고 서울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면 사람 취급 잘 못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신 시골에 계신 분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개발행 허가 기준을 용적률 50%라 할지라도, 아, 80%라 할지라도 그대로 적용하면 아주 큰 규모의 건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강화시킬 수 있고 자개생의 경우에만 강화 또는 완화, 자개생의 경우에만 완화도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에는 4개 사항만 필수합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지구 단위 계획에서 봤던 것이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이미 사항입니다. 얘는 천천히 반응하십니다. 다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은 29회 때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성장관리 방안 다시 시험에 내게 되면 내용 가지고 시험에 냅니다. 대신 얘는 나중에 제가 다른 형태의 문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은 필수사항이 총 몇 개이다? 5개였는데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높이까지 필수사항이었는데 성장관리 방안의 필수사항은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총 4개입니다. 높이는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서는 아예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법 다 공부하셨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는데 도시 지역에는 이 건축선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시골 동네에는 도로 만들어지고 옆에 땅이 붙어 있다면 이게 건축선이거든요. 그러면 시골 지역에는 가을철에 추수한 농작물을 건조시켜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말린다? 도로에서. 그러면 시골 마을에서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은 적용되는 것입니까? 적용 안 되는 것입니까?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 곡식을 농산물을 건조시키게 되면 군청 직원들이 치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만약 치웠다가는 도둑 잡으라고 해서 곡괭이나 삽을 들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장관리 방안은 주상공에 수립하는 것입니까? 녹관농장에 수립하는 것입니까? 녹관농장. 녹관농장은 시골이거든요. 저 시골에는 건축서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기 때문에 건축서는 성장관리 방안 내용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올해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요즘은 낼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항상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청산리 하면 국어 시간에는 벽에 쓰이고 공법 시간에는 녹게 쓰입니다. 녹지적, 계획관리적, 수목보전, 우량농지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곳이 녹게 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시계란 말도 기억한다, 기억 못한다. 들으는 봤다. 그래서 우리 3 더하기 2 총 최대 5년 개발행 허가 제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되는 곳. 그래서 기시계라고 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 개발행 허가 기준의 큰 변경, 개, 이게 기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녹개수의 경우는 연장 못하고 기지계의 경우에만 계획 수립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절차를 잠깐 해보시는데 심의 차셨죠. 최초 지정 시에는 도시계획에는 심의 거치지만 기간 연장 시에는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황 똑같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는 심의 절차 거칠 필요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기반설 연동제와 관련된 기반설 부담구역이 시험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설 설치할 수 없다. 그 취지만 확인해놓으시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할 수 있는데 우리 동네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땅이었다면 이제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뭐만 강화시킨다? 용적률만. 그리고 양가로 2번 기반설 부담구역 차셨죠.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설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는 기반설 부담금이, 기반설 부담금이 워낙 부담스러워서 상가 임대료가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제대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기반설 부담금이 좀 센 곳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은 현실적인 예시가 있고 덕분에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매년 시험 나오는 것이 기반설 부담 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 최소 얼마? 10만 전부터 이상. 지금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30만은 만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10만은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은 기반설 새로 설치하는 동네이거든요. 사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학교 만드는 그런 목적의 공간을 고려해서 얼마? 30만이 아니라 10만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10만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면 몇 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된다? 1년. 그래서 2일과 12, 10의 1이 접목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은 20%란 말 보게 되면 지정하여야 합니다. 최근 시험에 나오는 것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은 개발 행위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곳으로서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개발인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늘어난 곳은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필수적 지역 지구 지정하는 게 세 개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계획과 관련되어 딱 하나 예외 있는 게 있거든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수립해야 한다 아니라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만큼은 임의적 수립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장소와 관련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다인데 딱 예외 하나가 지정해야 한다.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연안 침식 현상이 발생되는 곳은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금 하신 것 중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존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이지만 이 세 군데만큼은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20%를 말 보게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견청취 안 하거든요.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게 되면 나는 찬성한다? 그러면 다 반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이나 개발인 허가 제한처럼 공법상 규제가 심해지는 곳은 주민의견청취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투기과열지구가 여러 지정되었는데 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나는 나한테 물어본 사람 있었다 없었다. 눈 뜨고 나니까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의 의견 들어봤자 반대 의견이 뻔해 보이기 때문에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3번 기반설 설치 계획 찾으셨죠. 1년 내 수립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은 1년 사이에 변한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충분히 의견 청취했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 계획은 의견 청취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중에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는 것 딱 3개 있거든요.
반개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방금 보셨던 기반설. 설치계획입니까? 부담계획입니까? 설치계획. 부담계획은 돈 얼마 내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부담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개발법상 실시계획. 그 세 가지 행정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 지구, 구역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개발행 허가제한지역 이런 건 규제가 강화되는 제도이거든요. 일반 국민에게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물어봤자 답변 뻔하거든요.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올해는 안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오면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 기반 설치 계획은 1년 되는 다음날, 1년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이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기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초과, 초과 추정수입니다. 우리 공동구 기억나십니까? 공동구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으로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는 대충 60평이거든요. 60평 초과는 건물 만드는 때는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는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구분한다 못한다. 개축과 재축은 예전과 똑같은 규모이고요. 신축, 증축의 경우에만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설치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승인 신청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납 가능하다는 것은 2년 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 해주실 것이 있다고 하면 부과 절차를 반호습니다.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얼마 내라 통지하게 되고 돈은 언제까지 낸다?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낸다. 사용 승인 전에 내는 것입니까? 후에 내는 것입니까? 전에 내는 겁니다. 사용 승인 전에.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이러한 신축 증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설 설치 비용은 250제곱미터라고 하면 200 초과는 50 부분에 대해서만 기반 설치 비용이 부과 징수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받았을 때 200 초과는 크기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내야 되는지는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사후에 통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돈 내라고 하면 배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취득세 등은 등기와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천천히 내는 것입니까? 양도세는 천천히 낼걸요? 그래서 배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고액 체납자 등장하고 그분 찾아다니는 세무조사팀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의 경우에도 배째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용 승인 신청 시에 전에 내게 해야만 사용 승인 받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돈 안 낼 사람 없겠죠. 앞으로 양도세도 등기 이전에 얘기하면 세무팀에서 돌아다닐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엉뚱한 이야기만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는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돈은 사용 승인 신청 시에 낸다. 예, 그러면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잠깐 내용 보십니다. 우선 대표 문제 1번 함께 보십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잠깐 보십니다.
개발행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확대부터 축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변경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공법과 관련되어 경미한 사항 알고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축소, 단축. 축소, 단축에 대해서만 경미한 사항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확대, 연장이라는 말 보게 되면 변경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공포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다 정리할 수 있다면 100점이 가능한데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축소나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걔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특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찾으셨죠.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할 것을 요건으로 조건 붙이려는 때 조건 추놓습니다.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 줄쳐 놓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 허가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대상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1차적인 시험거리입니다. 나는 도시공계획사업과 응급조치 녹관농해 농림업용비닐압설치 육상의료양식장 제외식입니다. 그리고 경작위한 토지형질변경 네 가지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허가받아야 되는데 축소 단축에 해당되게 되면 변경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기환경과 관련된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허가 받은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검사 받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준공검사는 누가 한다? 허가 내준 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특방시군이 전 준공검사 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허가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행 허가 받은 것은 내가 살집 만드는 것이거든요. 동네 사람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내가 이번에 살집 만드는데 동네 사람 의견 듣고 특광시군이 허가 여부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 발전금, 발전기금 안 내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대모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법적 조치 아닙니다. 안 하면 뭐 안 좋은 일이 좀 많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발인 허가와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그것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주실 것은 세 개의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보셨습니다. 저기 개발행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기환경 그러한 요건에 적합한 때 허가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조건부 허가 가능하고 이 조건 붙일 때는 개발행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하고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가끔 왕복 2차선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로 100m 구간만 왕복 4차선 또는 6차선으로 도로가 넓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도로 본 적 있다? 이런 이마트 방문하고자 하는 많은 차량이 도로를 잠식하게 되면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대해서만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만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도로 왕복 4차선 만들면 허가 내줄게. 그런 의견 타진했을 때 얘가 한다 안 한다에 따라 조건부 허가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는 제주도의 녹지병원 인허가가 조건부 허가 사항이었던 것 안다? 모른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녹지병원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허가 조건으로 외국인 상대로만 의료 행위하고 내국인 상대로는 영리 업무를 못한다. 그게 조건이었거든요. 받고 나니까 마음 바뀌어 하더라고요. 결국은 개원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다? 기환경과 관련된 조건부 인허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녹지병원이 시사성 있는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제하는 분은 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 시에는 누구의?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간혹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데 불구하고 3층짜리 단독댁이나 3층짜리 1종, 2종 근린 생활설을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사업 장소에는 누가 주체가 됩니까? 시행자. 시행자에게 이번에 개발에 허가를 해주면 방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의견 청취한다? 시행자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공시설 귀속에 대해서는 잘 안 하는데 여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듣고 개발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동부지방법원이 구의동에 있었거든요. 이걸 가락동으로 동부지방법원을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는 공공시설이고 얘는 새로 생기는 공공시설이거든요. 새로 생기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리청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없어지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새로 생기는 법원을 만든 시행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자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만들었다고 하면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청 아닌 자가 새로운 공공시설 만들었다고 하면 얘 필요 없죠. 얘가 비행정청에 귀속되게 되는데 설치 공사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10억인데 새로 만든 공사비용이 7억이었다고 하면 7억까지는 무상으로 3억에 대해서는 뭐한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문제 발생하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관리청의 의견 듣고 특방시군이 개발행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주민 의견청취 있다 없다. 주민 의견청취는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내 집 만든다 말도 안 됩니다. 자주 시험 나오는 게 조건 붙이는 때는 신청한 자의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는 시행자의 의견 듣고 개발행 허가한다. 그 두 가지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공공설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은 무상으로 비행정청은 뭐까지만 설치비용 새로운 공공설 만든 공사비용까지만 무상으로 취득한다. 그 개념 하나만 기억해놓습니다. 매번 얘가 지문 엄청 길거든요. 나오면 설치 비용 대신 설치 면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인지 비용인지 그 4줄 되는 지문 속에 찾아내려고 하면 짜증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새로운 공공시설 만들었는지 행정청은 전부 무상. 비행정청이라면 비행정청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설치 비용까지만 무상으로. 요즘은 잘 안 됩니다. 내면 두 가지만.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 의견 들어야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그냥 건너뛰시고 4번입니다. 자유녹지지역 추천없습니다. 진짜 황당한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나오면 참 뜬금없는 문제이거든요. 도시계획심의 통해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완화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 말 보게 되면 자 개생이란 말이 기억나야 됩니다. 아예 성장관리방안이나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또는 시가용도나 유보용도 보전용도에 관한 이야기 뜬지고 지문 나오면 맞출 수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나오면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개생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자연옥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유보 용도의 경우는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런 패턴에서 나온 게 4번 지문입니다. 얘는 뜬금없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공사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받은 경우 따로 준공사업지 알아야 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건축물 건축이 있고 건축법에서도 건축물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법의 목적은 기반경입니다. 건축법은 안전이거든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국의 토지에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얘는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일반법입니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에 국한한 법률이거든요. 국토법과 비교하게 되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았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준공사 따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이걸 우리는 의제 규정이라 표현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법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뭐 받은 걸 본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얘는 의제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령과 관련되어 특별히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비교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얘는 나중에 제가 따로 문제 만들게 되면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드릴 텐데 아마 올해 이 5와 관련된 질문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나중에 예상 문제에서 한번 보시는 걸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십니다.